5년 동안 정말로 몰입을 강하게 해야 돼요. 강하게. 데일리 리포트를 지금 너무 훌륭하신 분이 뭐냐면 제가 댓글에서 너무 감동받은 게 이게 이제 12월 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비니까 A4용지 접어서 미리 연습을 하고 계신데요. 그거예요. 나는 1월부터 해야지가 있고 이게 이제 왔으니까 나는 미리 해봐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 스스로 찾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말한 그 10%예요, 이런 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박사과정이 데일리 리포트로 제가 박사과정 성공한 거거든요. 고 대표님이랑 저희 직원들이 진짜 인생 갈아 넣어서 만든 건데 연구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폴리메스 관점. 예를 들어 다이어리가 이제 저희도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왜냐면은 맨 처음에는 단톡방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붙인 거지만 이제는 단톡방이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부가 서비스 중에 하나예요. 무료 서비스지만. 왜? 리텐션이라니까요. 근데 저희가 리텐션이라는 거를 또 더비에서 많이 배웠어요. 이 리텐션 유지되는 거 보면서 이때 활성화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저희가 책을 많이 읽으면서 다이어리를 완주하는 사람은 10%가 안 된다. 근데 아마 저희 거는 나중에 따져봐야겠지만 저희는 이거 완주율이 뭐 다른 업체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높을 거예요. 왜냐면은 다 쓰는 것 자체가 실력인 거거든요. 다 쓰는 것 자체가 이게 여러분 5년 동안 몰입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의지도 엄청나게 강하면서 환경 설정도 겁나 잘 돼 있어야 돼요. 저는 요번에 단톡방 시청자 만 명 넘어가면 또 임계점을 넘기 때문에 저희가 단톡방에 대한 이해도도 또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다 그 혜택은 여러분들이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박사과정으로 시작해서 고 작가님이랑 팀을 잃었죠. 각자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훌륭한 직원분들이 있죠. 이게 시그니가 나서 또 5년 하니까 이쪽이 또 전문가가 됐어요. 싱키온 하면서 단톡방 운영을 해보니까 그 노하우가 별거 아닌데 다이어리로 행정계가 되니까 이게 독서 모임보다 더 막강한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인상 깊은 문구가 뭐였냐면은 단톡방에 들어가서 말은 한마디도 안 하지만 눈팅만 해도 에너지를 받습니다. 이거에 너무 놀랐고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이제 영어 독립 단어 베타 서비스를 하시는 분 상대로 되게 공원에서 재밌게 빡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글을 쓰시는 분은 생각보다 얼마 없는데 빡독 시청은 겁나 몇 배 하신 거예요. 이렇게 눈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구나. 근데 이게 또 뭐야 취향 차이고 성향 차이잖아요. 그렇죠? 아 이렇게 우리는 연결돼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목표점이 생기냐면은 요번에 이제 또 단톡방에서 열심히 산 분들이 발표를 하면서 소소한 살아가는 얘기를 우리 상상스퀘어에서 공유를 했는데 이게 막 10만 뷰 넘은 것도 있어요. 이거는 셀럽이 나와도 10만 뷰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목표가 저희는 없었어요. 근데 하면서 캐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여러분 몰입하죠? 전문가가 됩니다. 전문가가 되죠? 접점에 링크가 그 도킹할 수 있는 포트가 확 늘어나요. 그 다음에 전문가는 전문가를 신뢰합니다. 네트워크 형성이 굉장히 쉬워져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붕어빵을 파셔도 나 이 붕어빵 팔아서 프랜차이즈 해야지. 나 이 붕어빵 수출해봐야지. 나 붕어빵 막 개발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 없다니까요. 여름에 먹는 시원한 붕어빵은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드물다니까요. 상상스퀘어에서 내 전문성을 발표해봐야겠다. 의뢰를 했을 때 그게 억셉되면 저희가 나름 레퍼런스가 있는 편인데 여러분이 전문가가 됐다고 한 거거든요. 그럼 거기 나서 또 발표하면은 이게 한번 바이럴이 되죠. 거기 상단이 확 뚫리면서 여러분 인생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솔직히. 예를 들면 중소기업 사장님인데 와서 발표를 하셨는데 막 5만 뷰, 7만 뷰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어요. 채용이 10배 수월해졌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네트워크라는 게 여러분 느슨한 유대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5년이에요, 5년. 대신에 몰입하는 조건으로.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전문가가 될 수가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는 여러분 뭐 반도체 전문가, 뭐 화학 전문가, 그냥 보편적으로 뭐 알려져 있는 박사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다 전문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인생을 보는 이런 시각 자체가 바뀌고 생산성도 완전히 바뀌거든요. 많은 게 바뀝니다. 진짜 인생이 한 180도 한번 바뀔 수가 있어요. 진짜 전문가가 되면.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전문가가 될 수가 있는가? 일단은 여러분 전문가가 되려면은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까요? 무슨 만시간의 법칙도 있고 하지만 임계점만 넘는 거 초보 전문가라고 할게요. 저는 최소 8년이 걸린다고 봅니다. 일단은 박사 학위를 받으면은 이제 학부 4년에 그다음에 뭐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건 압축해서 하면은 4년이면 끝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총 이제 8년이 걸리는 거예요. 8년. 내가 먹고 사니 짐에 휩쓸려서 1년 1년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꼼꼼히 보고 챙겨보고 그래서 10% 노력을 매년 더한다? 매년 10% 노력을 더하는 건 되게 해볼만한 것 같거든요. 매일 1%는 사실 불가능해요. 근데 매년 10%는 할만합니다. 근데 그거 8년 이제 지수로 때려보면은 그게 한 2.1 정도 될 거예요. 그냥 휩쓸려서 산 사람
사람은 그냥 1인데 여전히 발전이 없고 그냥 호복만 올라가고 연차만 찬 건데, 내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되게 꼼꼼하게 보고 노력을 한 사람들은 10%씩만 1년에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8년 뒤에 무조건 초보 전문가까지는 됩니다. 8년이라는 시간은 막 4년 내내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 없죠. 방학도 있고 그 다음에 노는 시간도 있고. 그렇죠. 전공 공부로 국한시키면은 학부는 2년 만에 마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박사도 진짜 박사가 되기 위해서 핵심 시간만 모으면은 저는 3년이면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밀도 있게 살면은 5년이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공학 박사입니다. 근데 저희 지도 교수님은 그냥 글로벌 스탠다드로 넘사벽이세요. 천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지도 교수님을 봤을 때 좀 속된 말로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거를 다 하는 거지? 이 아이디어는 도대체 어디서 얻는 거고, 이건 어떻게 다 공부해서 이해한 거지? 그걸 보면서 나는 우리 교수님을 넘어서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박사를 한 5년 정도에 끝냈거든요. 겁나 열심히 5년 해보니까 일단은 내 거는 우리 지도 교수님보다 제가 훨씬 잘 알았어요. 막 막연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정말로 열심히 하니까 그 막연했던 것도 내가 알려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부딪히다 보니까 알게 된 게 너무 많아요.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좀 정확하게 디테일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초보 전문가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삼성에 갔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전문가가 됐을 때 유리한 게 이런 거예요. 그럼 제가 삼성에 갔을 때 저는 삼성에서 또 초짜잖아요? 근데 5년 동안 압축해서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때는 주 100시간으로 살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이제 3년 한 사원 친구도 있고 5년 한 선임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리 친구들도? 당연히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땐 그 친구들보다 몰라요. 근데 2년 정도 지나죠? 제가 더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특허 쓰기 시작하니까 삼성에서 처음 특허 썼는데 특허는 바로 3개월 만에 그들보다 많이 쓰기 시작해서 제가 다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석하는 거에서는 한 뭐 3개월 안에 제가 압도적으로 분석을 잘한 것 같아요. 뭐 한 2년 지나니까 그들보다 제가 잘하는 게 확실히 많아졌습니다. 이게 여러분 임계점을 한번 넘고 나서 되게 중요한 코어 부분, 논리 부분, 자료 해석 부분, 이런 게 한 번 임계점을 넘기면은 다른 분야에 가도 비슷한 분야로 가면은 굉장히 시간을 축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시던 간에 전문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걸 여기 저희가 이제 플랜도 쓰니까 시일 안에 아주 조그맣게 있거든요. 데일리 리포트를 쓰면서 일기를 쓴다고 꼭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 일기가 남는 거예요. 이거를 나중에 다시 보는 거는 굉장한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내 과거와 조언을 한다는 거는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다 전문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